네, 이번 시간은 이 GitLab에서 위키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키는 여기에 위키 그 기능이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키 기능이 안 보이신다면 자, 세팅스로 들어가셔서 프로젝트의 세팅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featur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키시면 위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키 페이지로 들어가면 요런 페이지가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에디트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마크다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GitLab에서 여러분이 이슈나 위키나 마찬가지로 마크다운의 문법을 사용을 하고 또 GFM이라고 해서 이 GitLab에서 마크다운을 조금 더 자신들에 맞게 이 커스터마이징한, 수정한 형태의 마크다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크다운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조금만 살펴보죠. 자, 샵이 하나 있고 띄우고 이렇게 적게 되면 그것은 예, 큰 제목이고 자, 그 다음에 샵이 두개 있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것은 작은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큰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띄우고 텍스트를 적으면 요 같은 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리스트가 돼서 출력이 되고요. 이 직군별 링크라고 하는 건 앞에 샵이 두개 붙었으니까 직군별 링크라는 것은 두 번째 큰 제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위키를 만드시면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키 시스템은 이 하이퍼텍스트, 즉 링크를 통해서 이 정보를 구조화하기에 아주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마크다운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시가 됐죠.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링크를 걸어서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그 하위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여기에 링크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에디트를 클릭하고요. 직군별 링크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리스트를 우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 자, 대괄호 링크 타이틀 대괄호 닫고 괄호 페이지 슬러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건 뭐냐면 링크의 제목과 그 링크가 어떤 주소를 갖고 있게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기술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우선 링크의 타이틀로는 제가 개발팀 이라고 이렇게 대괄호를 닫고요. 그리고 페이지 슬러그라고 하는 것에는 페이지 데브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언더바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링크가 가리키는 요 주소 있죠? 주소를 한번 보세요. 저 주소에 해당되는 페이지는 제가 아직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아직 만든 적이 없는 페이지도 이렇게 위키 시스템에서는 링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링크를 클릭하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아직 만들지 않은 이 페이지 슬러그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발팀 위키페이지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고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개발팀 위키페이지라고 하는 문서가 나왔죠. 그러면 이 문서의 이전 페이지였던 위키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홈으로 가서 개발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 방금 제가 생성한 문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키 시스템은 어떤 문서를 새로 만들고 그 문서를 저장한 다음에 그 URL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문서를 만들 때 링크로 사용하는 방식보다 더 편리하게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생기게 될 문서도 이 생성하고 또는 관계를 맺기에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페이지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페이지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위키 시스템에서 생성된 이 각각의 페이지들의 리스트입니다. 예. 여기는 요걸 통해서 요 위키 시스템에 어떤
페이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열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it access라고 하는 것은 이 GitLab에서 제공하는 위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요 git 저장소의 URL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여러 이 프로젝트 하위에 있는 위키의 문서들, 여기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문서들 있죠? 그 문서들을 자신의 로컬 컴퓨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 컴퓨터에서 그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Git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 그 푸시된 내용이 이 GitLab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Git에서 위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위키를 통해서 뭔가 이 구조적이고 잘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위키 시스템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여기 페이지 히스토리라는 걸 제공을 해서 이 페이지의 여러 가지 수정 사항들을 여러분이 추적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버전 관리 특유의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이 GitLab 위키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키 시스템, GitLab에서 위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